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사무엘하 1장에서 2장의 통습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이스라엘은 사울의 죽음 후 한민족 두 국가로 1차 분단됩니다.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일어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자결과 그의 세 아들의 죽음은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합니다.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은 사울의 살아남은 유일한 아들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내세우고 결국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는 상황을 만듭니다. 그러자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11지파와 한 지파로 나뉘어 7년 6개월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1차 한민족 두 국가 체제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사후 이스라엘은 또다시 남북으로 분단되어 다시금 한민족 두 국가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사울의 도망 나간 종 다윗 모함 대신 다윗은 용사 사울의 죽음을 유다 지파와 함께 애도합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토록 자신을 괴롭힌 정적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슬퍼하며 옷을 찢고 금식하며 자신들의 측근과 유다지파와 함께 애도합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용사 사울의 죽음으로 애도하며 노래를 지어 유다지파 사람들에게 따라 부르기까지 합니다. 이 애가는 다윗의 어떠한 정치적 명령보다도 더 강경한 국민 통합의 명령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 15년여 만에 유다 지파에게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기도 전인 베들레헴 목동 시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때로부터 대략 15년이 지나 마침내 유다 지파의 왕으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이 유다지파만의 왕이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울의 죽음 후 아브넬의 선택, 즉 아브넬의 권력 사유화 때문입니다. 둘째, 아브넬이 수도를 기브아에서 북쪽 마하나임으로 옮겨 유다지파를 블레셋으로부터 더 위험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유다지파 사람들에게 보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유다지파의 왕이 된 다윗의 첫 업무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한 일입니다. 사울은 40년 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위기에서 구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사울의 정치는 누가 보아도 선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밤새 달려와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 지냈습니다. 사실 이 일은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이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제 막 떠오르는 다윗 권력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유다지파의 왕이 되어 가장 처음 한 일이 사울을 장사 지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북쪽 11지파와 남쪽 한 지파의 남북 갈등은 7년 반 동안 지속됩니다. 사울의 40년 권력 사유화는 사울이 죽었다 해서 하루아침에 해체되지 않습니다. 사울과 함께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권력을 사유화한 세력들이 이제는 아브넬을 중심으로 다윗을 적대하며 그들의 권력을 유지해갑니다. 그러는 동안 한민족 두 국가의 불필요하고 무모한 싸움이 계속됩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101일 사무엘하 1장.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족 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사무엘하 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이를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족 속에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회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림해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둘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했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